아마 이불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. 안 되는데 없어. 그리고 의상은 저쪽에 놓고 치는 거 저기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긴 어쩐 일로?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? 애들 청소 좀 해놓지. 여기가 양송이 씨가 쓰던 사물함이에요. 지금은 다른 단원이 쓰고 있고요. 그 탭이 여기서 나왔다고요? 예. 그치? 아, 예. 저 말고 신입단원 몇 명까지 같이 봤어요.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요. 그러게 양송이 본색을 진작에 알아차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잘 봤습니다. 아니요, 뭐.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. 아, 예. 근데 그건 왜 갑자기 묻는 거죠? 낸드라니. 야, 너 그리고 양성이한테 가서 저기 사물함 비우고 열쇠 반납하라 그래. 다른 팀으로 옮겼으면 자기 집을 가져가야 할 거 아니야. 여기 있어. 나한테 시비야. 그래서 그거 말고 승준 씨가 다른 말은 없었고요? 코치코치 캐물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냥 넘어가더라고. 아무래도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. 송이한테 괜한 누명 씌운 거 아닌가 마음이 좀 안 좋네요. 너 코치님 말대로 한 거 후회도 들고요. 근데 듣고 보니 좀 그렇다. 희원씨는 아닌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단 말 같다. 어머, 그런 건 아니에요. 오해하셨나 보다. 좀 상하셨어요?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. 이번 일은 빨리 있는 게 좋겠어요.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좋은 얘기만 해요 우리. 그래. 저 처리할 일이 남아있어서요. 먼저 일어날게요. 저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. 이 일이 적성이 맞나 보지? 적성뿐이냐? 알고 보니까 월급도 더 많더라. 고맙다, 특별히 배려줘서. 어? 승준씨가 너 어딜 보고 마음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렇게 승질부리는 것까지 순수해 보인다는 건 좀 웃기지 않냐? 사실 그건 나한테 대한 열등감 아닌가? 어릴 때부터 날 싫어했던 건 너였어. 그래, 나 너한테 열등감 있어. 네가 너무 잘나서 싫어했던 거 사실이야. 내 속에 꼬인 게 다 너 때문이라는 생각도 했었지. 근데 지금은 아니다. 그러니까 너도 내 핑계 대지만 우린 서로 그냥 남이 가진 거 탐내다가 똑같이 더러운 꼴 보고 있는 것 뿐이니까. 글쎄, 그건 너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? 아닐걸? 너 미쳤니? 난 일하는데 승질도 꾸지 말고 가라, 어? 안 가냐? 가! 여기 웬일이야? 지나던 길에 송이 잘하고 있나 잠깐 보려고. 그래, 차라리 너하고는 좀 어울리겠다. 잘해봐. 어울린다니 고맙네.
이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겠니? 나도 변명해주고 싶지만 사실이 아니잖아. 그러지 말고 그만 맘 접어. 승준 씨 두 번 속일 수도 없잖아. 송이야,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여긴 언제부터... 송이 씨인가 보죠? 예. 승준 씨! 이런 말 주제넘겠지만 승준 씨가 송이 좀 도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승준 씨 곁을 맴돌다 보면 결국 송이 미련만 더 깊어질 거예요. 송이 보고만 있기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. 걘 어떻게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?